자, 독수리 군단 하가이글스 리빌딩의 대표 주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. 노시환 선수와 정은원 선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 두 선수가 하나를 앞으로도 이끌어갈 선수고 또 지난 시즌에 이 두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. 하나의 미래. 네. 미래가 정말 밝아 보여. 아, 아주 좋아. 두 선수 모두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게다가 정은원 선수는 골든글러브 2루수 부문 수상했습니다. 아,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하나에서 정말 오랜만에 골든글러브가 나왔습니다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좀 옆에서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좋은 지도자 코치님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그런 좀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두 선수가 저는 굉장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골든글러브 받고 나서 노시안 선수가 좀 칭찬, 축하 많이 해주던가요? 했었지. 안 받았나 본데? 했습니다. 축하 그냥 이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. 치읓키 이렇게. 아, 심플하네. 또 올해 골든글러브 또 해야지. 노려볼 만하죠. 네. 올해 무조건 해야지 골든글러브. 네. 올해 하나의 내야수에서 골든글러브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니 나는 노시안 선수의 저 자신감이 너무 멋있어. 와. 일단 막 질러. 그렇죠? 질러 보는 거. 그리고 홈런 못 치면 내년에 또 친대. 그리고 못 치면 네. 내후년에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될 네. 때까지. 절대 진흙되지 않는 네. 저 자신감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무하죠. 시안이는 얘는 이제 야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노시환 인생 자체가 그래요. 아 그래요? 뭐 탁구 뭐 취미생활 뭐 게임부터 시작해갖고 지갑 다 잘랐대요. 근데 저는 또 아니 그래서 네. 더 한마디를 하면 더 말하지 말라고 이제 쌓인 게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조금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. 만약에 졌어,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안 됐어. 아 오케이 좀 잘 안 됐구나. 오케이 내가 이번에 졌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은 또 안 해요. 이게 문제야 그러면. 저도 이제 반박할 진 게 아니고 만약에 탁구를 쳤는데 제가 졌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진 거잖아요. 그렇지. 다음에 제가 또 이길 수도 있는 거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 오케이 다음에 내가 이기면 되지 그냥 이런 거 했는데 다 인정을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억울합니다. 원래 인정을 잘합니다. 승부욕이 내가 봤을 때 승부욕이 네. 진짜 강할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정은원 선수는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도리도리를 지금 한 지면 딱 세 글자로 말합니다. 아, 다 졌어. 지면 다 졌대요. 아, 그런 네. 스타일이구나. 자존심, 자존심. 딱 알겠다. 부산 사나이, 네. 또 부산 사나이 스타일. 됐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거. 우승 공약. 우승을 하면 뭘 하겠다. 그럼 일단 노시환 선수부터 듣고 싶어요. 일단 잘 지르니까. 우승하면은 뭘 하겠다. 딱. 우승 공약이요? 네. 코로나가 많이 괜찮아진다고. 오시는 팬분들 다 같이 해서 선수들과 진짜 야구장에서 진짜 캠핑 좋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. 캠핑하고 네. 미니 클럽. 네. 샴페인 터뜨리고. 클럽처럼 클럽 네. 다 해놓고. 이글스 클럽으로 해서. 좋다. 이글스 클럽 좋다. 네. 진짜로. 이글스 클럽 좋다. 노래 잘하니까 마운드에서 단독으로 노래도 부르고. 그래, 노래도 부르고. 네. DJ하고 다 하겠습니다. DJ하고. 우승 공약. 네. 이글스 클럽. 네. 야 이글스 클럽. 클럽 나왔으니까 정은원 선수의 공약도 궁금합니다. 이건 충분한 거 아닌가? 그럼 클럽을 열었을 때 나는 뭘 하겠다? 춤을 네, 스테이지에서 한 네. 3시간 동안 추겠다. 3시간이요? 현실적으로 딱 진짜 정말 공약이니까 네. 1시간 동안 미친 듯이 추겠습니다. 야 이글스 클럽 괜찮다. 네. 코로나만 좋아진다면 그러니까요. 아니 진짜 팬들하고 같이 허물없이 축제니까 불꽃은 또 얼마 터뜨릴 거야. 불꽃 맞아요. 저희가 한화가 또 불꽃에 건강이니까 네. 그렇지 네. 불꽃 불꽃 한화 네. 두 선수가 잘해준다면 그쵸.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승을 한다면 미니클럽 한화 이글스 파크에서 또 두 선수와 함께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도 건강하게 또 올 시즌만큼만 더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